394번 포인트가 뭐야? 지금 포인트가 그렇지.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서로 만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행할 조건을 물어본 거지. 그래 아니야? 평행하다는 거 뭐야? 그치? X의 개수의 B.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와 같은 거지, 친구들. 그렇지? 직선의 반대에서. 하지만 상수의 B는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에 같다면 일치하는 거지.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두 직선 보자.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요,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라. 즉 AB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평행하라는 거야. 그럼 X의 계수의 B, B분의 A, B분의 A는 그렇지? Y의 계수의 B,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이니까 3분의 1이지. 그렇지? 이놈은 A분의 B, A분의 B, 상수의 B랑 같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친구들. 그러면 크로스 크로스, 그렇지? 그럼 3A는 B라는 관계식이 나오네. 됐나요, 친구들? 이때 BX 플러스 AY는 0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었지? 어머나, 관계식 나왔잖아요. B 대신 뭐 넣으면 돼? 3A. 우리가 대입법을 쓰면 문자가 줄어드는 마법의 효과가 생기잖아. B 대신 3A. 오케이? 그러면 3AX 플러스 AY는 0이 되지. 그렇지?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AB는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A로 나눌 수 있지. 그럼 3X 플러스 Y는 0. 기울기 구하라고 했어? Y는 마이너스 3X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오케이? 기울기는 몇이라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건 원점을 지나는 그래. 그렇지? 예.